네,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8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주영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오늘 다행히도 다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어서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 한 달간의 어떤 그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 약 2% 정도 하락해서 일단 8월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월 초와 월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약 2% 하락했고 특히나 그 8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아주 가파른 하락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만 보자면 거의 코스피는 7%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었고 코스닥 역시 한 달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만 코스닥 역시도 8월 10일부터 20일 그 열흘간 사이에서는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악몽의 8월이 아니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였고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조 원 정도를 순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8월 한 달간만 7조 원을 순매수했으니까 정말 8월 한 달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간의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 물량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 포지션을 보면요. 3,100선, 그러니까 코스피 3,100포인트 위에서 한 5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코스피가 3,180포인트 가까이 되니까 현재까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네. 아니더라도 그냥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이 계속 선반영이 되어 왔지만 그래도 9월에 이것이 또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좀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9월 투자 전략을 정리해서 이제 리포트를 내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키움증권, 삼성증권, 코리아에셋 증권에서 9월 전망에 대한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일단은 7월과 8월에 계속해서 이제 뭐 7월에는 기간 조정, 8월에는 가격 조정 이런 네. 조정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최악은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9월에는 이런 것들이 그런 안도감이 이제 되돌림 과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이런 그런 전망들이 삼성증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키움증권에서는 수출 대형주들의 어떤 센티먼트 회복에 이어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3000에서 3300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삼성증권과 코리아 에셋증권은 같습니다. 3000 그러니까 저점이 3000, 고점이 3300을 제시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3100에서 3300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300 정도가 일단은 9월에 예상할 수 있는 고점이다. 그리고 네. 미드 저점은 물론 저점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3100 혹은 3000선 정도가 9월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분명 줄여가는 게 좀 포착이 되는데 오늘 또 코스피 보니까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보니까 어느 정도 또 1160원 선으로 좀 안정이 돼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좀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루 반짝하고 다시 또 내일부터 외국인이 팔아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환율도 안정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수급상에서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재개 여부를 가장 주목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리아 에셋증권에서는 일단은 원달러가 이 1170원대 수준이면 더 이상 약세는 힘들고 외국인의 매도 유발도 약해질 것이다. 이런 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환율 급등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율 변화에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했던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도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 당시 그 성장주들 좀 상승하는 그 수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조금 다른 그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목해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뭐 각 증권사에서 이제 9월에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네. 뭐 업종이나 혹은 추천 업종을 좀 제시를 했는데 네. 키움증권에서는 수출 대형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 상승 또 국민 지원금 지급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코리아 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추세적 상승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가치주나 배당주 쪽으로 좀 더 매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코리아 에셋 증권의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하면서 실적은 좋은 낙폭 과대 실적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정책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올해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시장 전반을 상회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로서도 많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네. 그리고 최근 뭐 1개월 전 혹은 3개월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된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렸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네.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KH바텍, 대웅제약, 리노공업, GS, 효성 TNC, 한국금융지주, SKC,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반면에 실적은 상당히 많이 좋은 그런 실적 그 힘이 강한 그런 종목을 꼽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모멘텀과 관련된 업종,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비메모리 소부장 관련주랄지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할 것을 추천했는데요. 비메모리 소부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분명히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비메모리 CAPEX 확대 측면에서는 SNS텍이나 테스나 네페스, 뭐 LB세미콘,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후공정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나 PSK홀딩스, 파크시스템스,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역시 관련주다. 이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라면서 그중에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낙폭 과대와 실적 모멘텀으로 걸러보면 역시 뭐 유통, 패션, 운송 이런 업종이 좀 괜찮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토픽 10, 네. 토픽 10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10선을 보면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KB금융 이 다섯 종목이 바로 이제 핵심 코어 다섯 종목이고요. 네. 그 밖에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에코프로비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마트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종목을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9월에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10가지 종목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